자,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엄청나게 멀리 왔습니다. 오늘도 약 350km를 달려가지고 인천에 도착했어요. 근데 인천 또 서해 하면은 뭐예요? 꽃게. 8월 2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꽃게가.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쑥꽃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혼자 하기에는 또 이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동네에 또 BTX, 해루질계의 BTX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뭐 자주 봤던 가다구TV입니다. 아따, 오랜만이구만. 그러지, 그렇다고 봐야지. 그리고 또 이 친구는 해루팡 친구. 안녕하십니까. 해루팡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진 뭐 이 동네에서 뭐 해루진로는 거진 뭐 원탑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두 분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루팡 오늘 야 머리에 좀 힘 좀 썼다잉? 장비가 완전 풀장비야. 여러분들 해루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나 바지밖에 없어. 너는 그냥 벗어버려라. 덥겄다. 아 근데 진짜 덥긴 더워. 아 진짜 덥긴 더워. 완전 여름이야. 오늘 35도라고 폭염이. 지금 여러분들 8월 21일입니다. 근데 아직도 더워. 그렇지. 나 여차 한번 그냥 들어가 볼라니까. 그러지. 나 다부터 없어. 조금씩 테다 없어. 자,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해루질은 어떻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지? 간조 시간이라고 있어. 간조가. 물이 가장 이제 빠질 때, 그 시간. 빠졌을 때. 그 지역에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 기본적으로 땡 하고 나와야 하는데 나는 한 10분 전에 미리 나와. 그럼 오늘 젊을 시간 알아? 나는 알람을 좀 맞춰놓고 갈까 해서. 아, 뭐 시계 갖고 왔어? 응, 이거 알람도 되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 멋이 화려하다. 아, 때 그래도 남잔디 뭐. 어, 내 거 안 갖고 왔는 것 같다. 아,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 좋아 보인다, 잉. 뭐, 또. 그러면 알람 시계를 몇 시로 맞춰놓지? 완전 그냥 간조가 되기 2시간 정도 전에부터 해루질을 하면 되는 거네. 그치. 기본적으로. 이제 들물 들어오기 전에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땡 하면 나오는 게 맞아. 서해는 또 워낙에 또 머니까. 근데 길도 잊어버리겠어. 내가 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좀 위험한 적이 많지. 아, 그러지. 자기가 왔던 길을 모르지. 그러지. 뭐 다 껌하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요 녀석을 한번 유용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람을 좀 맞춥시다. 홍한시 AM. 반복은 한 번만. 완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기능이 또 기가 막혀. 얘는 제가 여기 운동이라고 클릭하고 저는 오늘 걷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 걷기를 클릭. 그 다음에 이 GPS 이 녀석이 완전 내비게이션이 되는 건 아니지만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면은 GPS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상태가 되면은 시작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뭐 저의 뭐 심장 박동수나 뭐 거리 속도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위치 설정 성공. 자, 가봅시다. 곽피디, 네. 조심해서 와. 대가리 깨져버려요, 그거 자빠지면. 대가리 깨지면 헬기 불러야 되니까. 헬기도 못 찾아. 위로 막 싸줘야지, 막 깜빡깜빡. 우리 곽피디 대가리 깨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런 거 하나쯤 있었어야 되는 거구만, 곽피디. 봐봐, 해루팡 장비 봐봐. 저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서쪽 해루지가 왜 위험하는지. 끝도 없어. 육지인 줄 아는데 여기 바다야. 봐봐, 끝도 없잖아, 지금. 한 2km 정도 걷는데. 4km인가? 4km라고? 아, 그런 거 부르지 마라니까. 우리는 뭐 그런 좋은 시계 없은 게 몰라. 몇 킬로인지. 그래? 그래도 공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 살 좀 육수 좀 빼줘야지. 벌써 질질해버려. 근데 진짜 덥다. 나 바지 좀 벗고 가야 돼.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와씨, 무지하게 시원하네. 나 오늘 장비. 꽃게 잡으려고 스키 장갑. 뭐라, 꽃게한테 많이 물려봐가지고 피가 질질 많이 났거든. 그래서 오늘 스키 장갑. 나는 찍게. 무심무지, 이거 내 거 아니야? 맞아. 여러분, 찍게 주댕이 좀 봐. 와, 이거, 그래, 빵게? 밤게? 밤게. 귀엽게 생겼네. 완전 되게 새끼맨끼로 생겼네. 이거 참골뱅이. 아, 골뱅이네. 이게 골뱅이, 참골뱅이라는 건데. 이거 다 골뱅이 새끼야? 이거는 모르겠어. 바다샘물. 민챙이? 민챙이라는 거. 이거 뭐지? 달팽이야? 뭐 그런 종류지. 먹어? 나는 안 먹어봤어. 어? 뭐냐? 이게 바다선이장이라고. 잘 봐. 만지면은 형광물질. 만져주고. 야! 바다 선인장 쇼! 풀발기인데? 그래? 아, 뽑아버렸다니. 어머, 뽑아버렸다니. 난 또 계속 늘어나길래. 다시 심어. 그리고 곽피디, 이거 배에 올라가면 얘기해줘. 남캠이 이러면 안 되잖아. 아, 바지부터 올려야 되나? 아, 바지 덥다니까? 더워, 벌써 땀나버려. 얼마나 걸어왔어요, 지금? 27분에 걸쳐갖고 1.17km. 아니, 1.17km가 맞냐? 1.17km. 나도 헷갈려 울었어, 아까. 그래? 야, 시계도 나오네. 아, 그럼. 아, 요 위에는 분이야, 분. 야, 이거 속도도 있네? 그러지, 다 있지. 걸어가는 속도까지? 그럼지. 터치어. 아, 갖고 싶다. 이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지. 이렇게 멀리 나올 거면. 무엇이 얼마나 많길래. 여기 있네. 니 거.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와.
지금 해안가에 왔는데 물 빠지고 있잖아. 그러지. 여기서 꽃게가 보일 수 있다 이거야. 나가는 꽃게를 잡으면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왜요? 어차피 해루팡이 다 잡아버렸지 앞에서. 야, 곽 PD 물 맑은 거 봐봐. 오늘 해루질하기 정말 좋지. 오히려 이 전라도권보다도 더 맑어.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물이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들어오면서 물이 빠져버리니 그만큼 물 속도가, 여러분 봐봐, 지금 봐봐. 나가는 물 속도, 거품 봐봐. 근데 들어올 때도 이 정도 속도로 가본다는 얘기야. 이게 안 보이지? 마초 와서 꽃게 다 도망간 것 같기도 하고. 어, 신세계를 보여준다더만은 지금 또 욕만 하다 가겠네 또 집에. 사람이 연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나도 있어요, 개똘통. 새삥이요. 한 번도 뭘 안 담았구만 딱 본 게. 야, 여기 꽃게 아니야? 마트님, 이거 방수 되는 거예요? 100m까지 돼? 그리고 염분 부식이 96H인가? 야, 여러분들 요 앞에 꽁치 있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 지나가, 여기 있네. 어, 간다. 어, 잡을 수 있었는데. 여기다 정신 팔려갖고 이제 몸 받아 가는 거야. 근데 꽃게는 물이 다 빠지면 안 되지 않아? 이제 살살 찰랑찰랑해야 보이고 얘들이 모래 속에 있다가 어, 물 빠진다, 도망가자, 나오지.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거구나. 나 가봐! 어? 꽃게 나왔대, 나왔대. 왔대, 왔대. 혼자 신나 붙구만. 어? 어, 바로 뭘 밟았는데 움직인 것 같았어. 돌 밟았는가 봐. 아니, 이걸 어떻게 찾냐고, 꽃게를 이래갖고. 어, 얘 뭐 있다. 아니, 너무 깊어. 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빠진다, 물이. 이러면 꽃게가 보이겠다. 됐다, 꽃게 나옵니다, 꽃게. 자, 짠. 어! 와, 이게 숯꽃게는구만. 꽃게지. 아, 금지체장 알지? 그러지. 3장, 6.4. 아, 이야, 넘어. 훨씬 넓겠다, 이거. 응. 대박이구나. 근데 그 집게 인간인 것 같은데. 집게 또 내가 넘길게, 나 손으로 그래? 잡거든. 야, 물에 넣는 랜턴 있어야겠는데. 와, 아, 이게 시장이라 그러구나. 시장 그. 나 주면 돼, 이제. 박빈이 좋아하는. 잡았네, 세 마리 더 잡았어. 뭐, 왜 몇 마리야? 세 마리 있어. 찾았다, 찾았다, 곽 PD. 뭐냐, 아, 돌개냐? 에이씨. 야, 여러분, 박하지. 이거는 내 눈에 보여. 왜냐하면 꺼뭇꺼뭇하거든. 야, 근데 이 동네는 해루질 천국이구나. 어, 이것도 맛이 있다. 그러지. 아직 먹어보진 않았고, 뭔 맛이 있다고? 해루질 맛. 어, 하는 맛이 있다고? 거진 그렇다고 봐야지. 자, 여러분들 지금 2km가 좀 넘었습니다. 1시간 거짐 30분째 촬영 중인데. 야, 거짐 운동이네, 운동. 한 2km 걸어갖고 갑자기 또 육지가 생기없어. 나는 해루질로 단 한 번도 꽃게를 잡아본 적이 없거든. 그거는 그냥 반장기, 꽃게는 그냥 기. 체면 걸려볼 것 같다, 나. 우리도 물 안에다 여는 랜턴 하나 사자.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도가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것도 또 10만 대야에 사는 거냐? 네. 아, 도대체 꽃게는 어디 있는 건데? 땅만 보니까 멀리 할 것 같아. 절로 갈수록 수심이 낫냐? 어, 이거 뭐냐? 뭔데? 오, 골뱅이다. 골뱅이에요? 응. 우와, 크다. 어? 어? 와, 방패니까 막 보이네. 와, 골뱅이 크다. 와, 크다 얘. 응, 키. 일단 모르니까 여러분들 킵입니다. 한볼테기 꽉 차겠는데요? 아, 또 주르지. 한볼테기 꽉 차볼지. 여기 또. 우와! 대박! 대박! 진짜 크다. 그래, 와. 우와! 와, 안 들어가겠는데? 우와. 어, 어. 들어가요? 안 들어, 안 들어. 들어가요? 장난 아니다. 와. 사이즈 봐라, 미쳤다. 얘를 어떻게 봤어요? 나 날아다니고 있던데? 응, 와, 꽃게가 저렇게 크다. 상상도 못했다. 야, 딱 크다잉. 야, 내 통에 넣어, 이거. 네. 이런 건 소중하니까. 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엄청 크네. 네. 크다. 진짜, 야, 얼굴만 해. 아, 좋더라, 좋아. 진짜, 날아다니고 있대, 물에. 잡았다, 잡았다. 곽빈이 나 또 잡았어. 야, 여러분들 또 큰 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게 탈피개인갑다. 아니구나, 탈피개가 아닌데 내가 찝어부렀구나, 세게. 아니다, 물렁물렁한데? 자, 여러분들 이건 살아라고 놔두겠습니다. 우와! 대박! 그래, 이 정도는 잡아야 된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대? 뭐야, 이거? 이게 개털, 바퀴 달린 개털통. 와, 장난 아니네. 형님, 저게... 아, 봤어요? 가자. 아니, 지금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마초 왔다고 주네. 짠! 야, 짜자잔! 아, 왔다. 아직 그냥 살아있네. 딱 먹을만한 사이즈야. 근데 이거 너무 커서 이게 작아 보인다. 그렇지? 그러네. 진짜 대급방만 하니까. 어우, 이거 대박이다. 이거 보이시죠? 완전 큰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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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우와, 우와, 나 우와. 이 범개인가 뭔가 그거구나. 오, 신기하게 생겼네. 어, 나라. 이거 이름 뭐죠?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야, 이름 아시는 분은 댓글. 잡을 수 있어요? 잡았네. 우와. 모래무지인가 봤다. 이렇게 쉽게 잡아요? 만능 집게고 막. 거진 그렇네. 해만 많다. 바다의 선인장. 쓸데없는 거 찍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여?
낙지인가 쭈꾸미인가? 낙지 같지? 다리 8개. 그러게. 잘 살아라. 어차피 쟤도 1년 살이잖아. 근데 잘다. 돌개다, 돌개. 박하지. 하지, 박하지. 박하지죠. 오, 또 속일 봐라, 새끼가. 누가 니 데리고 가냐? 나 새끼야, 너. 자, 여러분, 우리 박하지 필요 없습니다. 살려줘. 현재 3kg가 넘었습니다, 이제. 아, 고라분다, 고라분. 꽃게보다 더 커, 불어. 크다. 아, 근데 물렁개다. 응, 자, 여러분들, 물렁개 방생. 허벌레 크네.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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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이거 봐라. 꽃게, 꽃게, 꽃게. 자, 잡았어. 야, 얘도 물렁개인데? 와, 이거 탈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살이 없어. 얘네들은 안전하게 살려줘야지. 이제 5와 10을 맞춰서 4명이서 가는 거야. 하객진으로 그래. 어, 먹을만한 사이즈 좀 있다. 오, 벼룩방이 많이 붙어있네. 아, 소라. 오, 여기 있고. 좋아해. 이렇게 소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일단은 이거 먹어야 돼, 우리. 없네. 아, 여기 있네. 에이씨. 더 살아라. 아, 개가 더럽게 크네, 다리가. 요걸 한번 먹방 한번 해볼래? 아니. 자, 이게 골뱅이. 흔히 골뱅이라 하는데, 정식 명칭은 큰 구슬 우렁이. 아. 보면은, 짠, 짜자잔, 짠. 짠. 와. 이 정도는 먹을 만한 사이즈지. 그러지. 요거는 담자. 한 마리 잡았다. 와. 와, 이렇게 빨리 들어간다고? 어, 들어간 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이거. 소라 있어? 소라 있잖아. 와. 소라 있다, 크다. 그지? 야, 여러분, 소라, 에? 야, 근데 개 어디 있는데? 개, 아, 개를 잡아야지, 우리. 야, 이 새끼 이거 은신술 오잡으네. 금방 숨어 물지. 와, 씻어야 되겠다. 씻어. 어, 소라 있다, 소라. 소라? 어, 진짜 붙어 있는 소라인데? 우와. 주먹 소라다, 에? 예, 이게 우줄기야. 이걸 잡아서 먹으면 돼. 진짜로? 어, 지금 여기에 소라가 있거든? 소라가 우줄기를 먹어. 자, 여러분, 우줄기를 먹고 있는 소라랍니다. 자. 대박이네. 아무것도 아니다, 소라 잡는 거예요, 동네네. 다들 많이 잡으셨어? 와, 이걸 어떻게 파? 야, 근데 땅이, 형이 땅이 깡깡해갖고. 아, 이렇게. 잡긴 잡냐, 너? 어, 빼, 나온다, 나온다. 나왔는데, 다 깨져버렸다. 일단은, 자, 우줄기라는 건데, 다 깨져버렸네. 맛있어, 이거. 이거 무침해서 먹으면 맛있어. 말똥인데 희한하게 생겼네. 꽃게, 꽃게. 우와, 꽃게 진짜 크다. 무시무시하다. 사이즈. 우와, 우와. 우와, 사이즈. 와, 좋다. 야, 네 얼굴만 해. 나? 나 얼굴 겁나 큰데? 야, 근데 서해 꽃게도 크구나. 해루질로 사는데도. 장난 아니잖아. 그러지. 우와, 우리 새끼 더러운 거 보소. 아까지는 방생. 어, 서대다. 서대. 서대. 여기, 여기 한번 잡아봐봐. 뭔지? 거기, 거기. 뭐 있지 않아? 어, 어, 놀래라. 엄청 큰데, 와, 엄청 큰데, 와, 엄청 큰데. 와, 어이씨. 예, 야, 빨리, 야, 도망갔어. 손 넣어봐, 이제 다리 떨어졌어. 아이씨, 놀래라. 우리 먹어야 하는데. 얘도 크다. 아, 저 있다. 아, 거기 있어. 야, 살 찼어. 응, 꽉 찼어. 와, 진짜 크다. 요거 챙기자. 땅이 뻐시, 땅이 뻐시네. 아, 여기 있다. 와, 그게 보이네. 와. 낙지 잡았어? 찾았다. 이거 세발낙지 아니야. 이런 씨발낙지 아니야. 씨발낙지 아니고 세발낙지야. 세발낙지? 우와, 자, 집게로도 막 잡아버리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사이즈. 야, 여러분들 조가통이 다 차가네, 이제. 많이 잡았어. 3시간 동안 해루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종료. 이렇게 해서 탐색. 자,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기. 자, 여러분, 제가 걸어왔던 노선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또 올라가면 돼. 진동 알람이 울리네요.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시간이 됐다고 싶으면은 이렇게 알람 보면 나가야 돼.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박 PD 가자. 1.5km만 가면 돼. 자, 여러분들,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또 많다. 아니요. 아, 야, 꽉 찼다. 우와, 막 허리 쪼개져보려고 하네. 손질하기 전에 먼저 치카치카 한번 해야지. 여기 보면 구석구석에 겨드랑이 안쪽 있지. 그런데 해야 돼. 일단 이거 물고 뜯으려면 입 대야 하잖아. 야, 진짜 사이즈 기가 막히다. 말랑이는 뭐 살려줬으니까. 말랑이까지 다 잡았으면 오늘 한 50마리 잡았을 거야. 50마리? 아, 그렇지. 자, 여러분들 또 한 솥단지 한번 쪄봅시다. 또 꽃게 찜이 빠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찜도 한번
야무지게 한번 쪄봅시다. 약 15분 정도 찌면은 딱 맞습니다. 5분 뜸 들이고. 자, 그러면 우리 기다리는 동안 맥주 한잔 해보세요. 이게 무알콜이야? 어, 무알콜. 맥주. 요새 나 이게 맛들려가지고. 어. 나는. 그거 떨어져가지고. 나 완전 쩍벌람 대먹구만. 와, 깜짝이야. 이것도 떨어진 거다, 아까. 한번 짠 하자. 자, 짠. 자, 여러분도 짠. 같이 짠. 야,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해루지. 맥주 먹는 맛이 나네, 무알콜인데. 그냥 맥주지. 신기하네. 근데 완전 진짜 맥주 맛이 나는데? 좀 취한 느낌 나거든? 근데 안 취해. 야, 벌써 뻘기도 왔다. 뭐, 모기가 안 묻는데.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왔다. 뭐라고 말하기 어렵네. 바닷가 모기는 뚫어. 전투 모기라서. 그러지. 20분 됐어? 야, 녹아버렸다. 지금 3시야, 벌써. 3시야? 야, 와, 잘 익었다. 뜸 들일 건데 뚜껑을 왜. 아, 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이제? 자, 요거는 꽃게탕. 조림이라고 봐도 돼. 그냥 물 조금 넣고 졸여버릴 테니까. 내가 준비를 못 해갔어, 바빠갖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고. 여기 아까운 게 여기다 물 넣어서 헹궈야 해. 크더라구만. 그렇다고 얼마나 많이 나올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물 딸기가 거시기 하네. 되게 손 떨어보네. 야, 싸불다. 아, 나왔네. 됐어, 네. 짜봤자 얼마나 많이 나올고요. 알뜰해, 우리가. 뭐? 양파랑. 양파하고. 대파. 우린 크게 하지. 이렇게 먹는 거야. 난 한 번도 이렇게 끓여본 적이 없어. 자, 여러분들 오늘 해루질을 하면서 T-Rex2 이 시계를 활용해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해루질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없는 서해 쪽은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해루질 할 때 뭐 사고도 많이 났었고, 맞지? 많이 났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옆에 뭐 전문가가 있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신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런 T-Rex2 같은 시계를 하나쯤 갖고 있다면은 정말 사고에 예방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T-Rex2 같은 경우는 이 뭐 문자, 카카오톡, 수시 그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2시간이면 완충이 돼요. 그러면 약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충전을 했는지 까먹어버려. 충전하면 한 달이 넘네? 그러지, 한 달에 한 번 충전한다 보면 돼. 기가 막혀버리구만. 물론 얘도 다른 버전은 전화도 다 됩니다. 근데 저는 여보세요 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전화가 필요 없는 그런 시계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나 오늘 5,290발을 걸어버렸구만. 많이 걸었네, 족발. 그러지. 오늘 족발 팅팅 부숴보려고 그래 지금. 장난 아니여.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나 뭐 취미생활을 할 때 많이 사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70도 내열 설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40도 내안 설계도 돼 있습니다. 자, 염수 무식 같은 경우는 96H 또 충격 뭐 진동 그런 거에 내진 설계도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편합니다. 완전 강화 유리야. 웬만해서 깨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뭔 좋은 건 다 들었네.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면 한번 광고를 해도 이거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위치 기반으로 다시 내가 왔던 길을 노선을 그대로 찾아왔습니다. 자, 다섯 개의 GPS 듀얼 밴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가 왔던 길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가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옆에 사물은 안 보이더라도 이 길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루질 할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딱 만든 건데? 그러지. 진짜 멀리 갔을 경우에 나도 헷갈릴 경우가 있어. 아니, 오늘도 멀리가 3km를 내려갔다 왔는데. 그렇지. 그럴 때는 이게 딱이네. 그러지. 산이든 어디든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다 나오지. 150가지의 스포츠가 다 들어있다 보면 돼. 그리고 이 봐봐, 이 시계, 이 디자인이 내가 봤을 때 100개 이상 있어. 언제든지 바꿔 볼 수 있어. 아니, 근데 이뻐. 많이 세련돼 보인다. 그러지. 주고 가야 되나? 맛을 잠깐 볼까, 그러면? 모른 척. 그래? 와, 다 매운데? 매워? 이제 간해야 되겠는데? 이 상태 끝 아니냐? 막 다진 마늘이라든가. 아, 마늘. 뭐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럴 때는 깨요? 깨, 나 깨 엄청 좋아해. 그 정도면 많이 무리해서 넣어보네. 원래 많이 넣어. 나 그 형보다 원래 더 넣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덮어놓고 뜸은 다 됐어. 뜸 됐네. 이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 그냥 침 넘어가겠다. 아까 네가 잡은 거 아니야, 이거? 몰라, 나도. 진짜 크지 않냐? 크지. 어떻게 이렇게 해루질 하면서 이런 걸 잡어? 야, 근데 이 색깔이 완전 좋다. 와, 근데 나 서해 꽃게는 먹을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은 우리 남쪽에도 꽃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기들이 묵은기가 돼갖고 장난이 없어. 한 번 더 올래? 거 있어. 그래? 한 번 들어가면은 내가 저번에 잡았다. 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야, 깠는데?
꽉 찼네. 꽉 찼어 지금. 자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당첨된 한 분한테 이 T-Rex 2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용해서 뭐 나 혼자 좋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누군가라도 받게 된다면은 한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살 꽉 차붙네 여러분들. 봐봐요 살 꽉 차붙네. 요 정도는 돼야지. 그러지. 한번 이걸로 짠 한번 하자. 그럴까? 옳다 그러. 아, 또 뭐, 한 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소주? 아, 소주 까야지. 아따. 자, 나도 한 잔 줄게. 오늘 진짜 고생 많았다. 야, 욕받다, 진짜. 나 온다 그래. 그냥 간 거 아니야. 안 가도 되는 걸. 오늘 신랑 있거든. 그러지. 자, 여러분들, 해루팡 친구는 내일 또 출근이라서 지금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먹방은 이제 같이 못 하고 그냥 감사의 마음 표현만 하겠습니다. 매 뜨거워라. 그 서해 꽃게 기대되네. 와 달다. 야 이빨 나가봤다. 옥수수 다 털릴 것 같다. 박피지 한번 먹어봐야지. 쪽쪽 빨아먹어 이거. 암깨도 꽉 찼네. 알은 없어도 살이랑 장이 꽉 찼네요. 완전 꽉 찼다. 잘 발라줘. 솔찬하다 솔찬해. 꽃게를 먹으려고 거목이 풀릴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냐. 페루질로 이 꽃게를 먹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맞춘.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와 그거 굽다. 와 진짜. 이거 환장하네. 내가 흘러내 넘치는 내장 있잖아. 이것도 맛있어. 그거 피어? 피어? 잘 모른 게. 집게 빨이는 더 쫄깃쫄깃해. 지금 새벽 3시 반 됐지? 3시 반 정도 됐어. 통이다. 와, 내장 봐. 이제 이거 큰 거 한번 갈라봐야지. 갈라봐야지. 이게 먼 바다에서 잡으면 확실히 알이 꽉 차 있다. 오늘 지금 아직까지는 살짝 빈 느낌이 있는데 수율이 지금 한 70%밖에 안 찼어. 아 근데 서해 꽃게도 달달하네. 나는 맛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여수 쪽 핀을 드는 게 아니라 맛은 여수 쪽이 좀 더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지. 여수 쪽이 맛이 좀 더 진한 것 같아. 오 진한 맛. 한번 여수로 해루질 가봐야겠다. 해루질은 잡기 어려워. 전문가잖아. 아 그래?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어머 언제든지 연락해. 차단해 놓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이 가다우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1년 내 해루질을 다닙니다. 근데 지금 해루질이 지금부터 이제 피크 시즌이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웬만한 금어기가 또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가지고 겨울 내 봄까지는 거진 뭐 피크를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해 쪽 해루질 정보는 아주 빠삭하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많이 해가지고 뭐 좋은 정보 있으면은 받아가지고 한번 해루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도와주세요. 딸랑딸랑 해. 또 하나 까줬다. 아, 나 그러지 말라니까 꼭 그러더라. 해. 어, 곽피 네가 하나 먹어봐. 꽉 찬 거. 이건 꽉 찬 거. 솔직히 말해서 완전 100% 수율은 아니야. 근데 맛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왜? 개고생했으니까. 그래. 밥도 안 먹고. 여기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저기로 들어갔으면 바다로 뛰어들였으니까. 커피 한 잔 하자는 말도 안 하더만. 바다에 바로 넣어버려. 확실히 맛있는 걸 먹으니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만. 자 이제 꽃게 찜도 아니고 탕도 아니고 조림도 아니고 꽃게 거시기 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이런 꽃게탕은 아직 안 먹어봤거든. 나도 사실 처음이야. 탄수화물이 좀 필요하지. 이거 1인분이야? 그거 1인분. 너 밥 안 먹었다 하길래 내가 밥은 싸왔다. 내가 먹이려고. 자 여러분도 오늘도 쓰레기통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왔던 자리는 내가 온지도 모르게 그러고 가야지. 야 무슨 매운탕 길인데? 꽃게 매운탕인데? 국물 맛을 좀 봐볼게. 들어갈 틈이 없다. 맛없어서 이해해. 와 짭짭하니 좋다. 잠깐 게를 좀 꺼내놓자. 뜨거운 게. 야 실하다. 누가 뜨거워서 못 먹었다. 해도 뜨겁다. 평상시에 먹는 그런 꽃게탕은 아닌데 애본 맛은 있어. 자 내장 한번 비벼봅시다. 꽃게는 내장이지. 와 요거 해라. 나? 요거 해. 요거 고생했은 게. 나도 안 그래도 된다. 짠하다 짠해. 나 진짜 힘들다. 진짜 이런 해루질을 하면 두 번 다시 안 할 것 같아. 나 한 5km 걸어보는 게 어디 있어. 이건 완전 진짜로 난 너가 30분만에 끝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 지금 3시간 있었으면 여러분들. 아, 또 한번 먹어봐야 돼. 맛이 오묘하네요. 맛있다. 배고프니까 다 맛있네. 비오나 봐요. 네,
나 물 맞았는데? 찐베타 아니야? 아, 비 온다. 와, 큰일 났다. 응. 비 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안 꺼집니다. 안 꺼지고 나발이고 비 와, 지금. 응, 산적이요? 나? 그 지금 컵볼터지, 소리가. 비가 좀 애범 내린다, 인자. 이러면 안 된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인천까지 와가지고 이 해루질 재미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밥맛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운동도 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물 빠지는 썰물, 썰물에 2시간, 완전 썰물이 되는 시간까지 그것까지 2시간, 그리고 뭐 물 들 때는 웬만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서해 해루질의 또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취미생활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저한테 이제 광고 들어오는 거는 제가 저번 이제 광고 때부터, 뭐 광고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번 광고 때부터 우리 구독자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세 분을, 사투리로 세 분을 뽑았는데 한 분이 아직도 연락이 안 옵니다. 두 분은 다 연락이 와가지고 다 보내드렸는데 한 분이 연락을 안 오네. 그분도 혹시 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예전 거 당첨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광고가 들어오면은 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많게는 뭐 두세 명, 혹시 뭐 없을 때는 뭐 한 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뭐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이 T-Rex2,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뭐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할까 합니다. T-Rex 이 시계 가지고 이 세 단어로 정말 뭐 재미있는 이런 삼행시를 만들어주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을 한번 추첨해가지고 T-Rex2 이 시계를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렉스? 나도 해도 돼? 너도 해도 되지. 지금 한번 띄워봐. 티. 티팬티. 렉. 렉시아네. 스. 스벌. 그거 괜찮아. 그냥 해봤다. 하나 가져가서. 괜찮아. 나 1등이야.